속에서 이제 전자기학 한번 보실까요? 전자기학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우리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도 한 문제 나오면은 상당한 비중입니다. 자, 먼저 자, 부동산 전자기학 우리 계약서가 종이가 인터넷으로 아예 전자계약서로 아예 자 여기서 이제 사인하게 되니까 우리 휴대폰 같은 거 계약하실 때 우리 태블릿 가지고 거기다가 사인했을 겁니다. 그거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 소재 면적 쭉 나올 거고 제일 마지막에 매도인 매수인 사인하십시오. 해가지고 바로 전자계약으로 이제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로 쏙 들어갈 거니까 바로 여기 이제 전자계약이다. 좀 이제 종이가 없어진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전자기학의 의의가 뭔지, 그리고 뭐 장점까지도 크게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는 안 나왔는데, 정말 아주 편려졌다. 또 빨라졌다. 또, 무등록 개업 공인주사도 이제 차단하게 생겼다. 안 그러면 아예 이제 계약서를 못 쓸 거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될 거니까 아예 무등록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로 2번에 그냥 장점 정도 간단하게 보실까요? 자, 먼저 아주 편려졌었고요. 종이 뭐 굳이 쓸 필요 없이. 거기에 이제 전자문서로 다 돼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아주 신속하면서도 이제 또 돈이 또 경제성이라는 게 대출 금리도 약간 좀 싸게 내려줍니다. 전자계약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매도 매수인이 알게 되면은 특히 이제 우리 매수인이 알게 되면 전자계약적으로 많이 갈 겁니다. 대출 금리가 좀 싸지니까 그리고 확정일자도 무료니까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안정적이 안정적인 성격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아예 뭐 잃어버리거나 그런 거 아예 없을 거니까 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출력도 가능하니까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네 번째가 이제 요 주도성이 바로 무등록 개업 공인주사가 없어진다. 공인증서 가지고 바로 나중에 다 국토교통부로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는 자, 물론 이제 본인의 그 인증서 아예 깔아놓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알려주면은 또 무등록이 여기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무등록도 차단된다. 바로 주도성. 우리 이제 개업 공인주사가 주도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주도성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가 이제 본 내용인데요.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될 거고요. 저 사이트가 있을 거니까 들어가서 회원가입, 뭐 회원가입 하는 거 많이 봤을 거니까 당연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인인증서를 좀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처럼 사업자용 따로 있습니다. 돈이 약간 좀 들어가야 될 건데 그냥 일반용은 좀 안 되고 계십니다. 저기 부동산 그냥 거래신고는 그냥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는 약간 특수한 목적의 인증서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한 돈 많은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우리 개업공사 이제 앱을 설치해서 바로 다운 받아서 나중에 거기다 이제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자 보통 이제 약간 좀 커야 될 거니까 태블릿 PC를 많이 좀 활용할 겁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냥 휴대폰도 역시 가능합니다. 좀 답답해서 그렇지 거기다가 사인하세요. 좀 넓히면은 커질 수가 있을 거니까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가 우리 거래 당사자 또 전자서명의 방법. 그래서 주민번호 같은 거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거고요. 나중에 틀리면은 또 자, 수정할 때 아예 그냥 접수가 되면은 그거 다시 재작성해야 됩니다. 다시 불러와서 여러 가지를 조금 골치 아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전자서명 뭐 자기 아이디 비밀번호 그래서 자, 입력하게 되면 바로 신고가 다 끝나게 될 겁니다.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거래계약서 등에서 이제 확인 설명. 자, 여기서도 이제 확인 설명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이제 블로그 기능이 있을 거니까 자, 블로그에 되면은 거기 뭐 소재 면적 쭉 웬만한 정보가 거기 다 있습니다. 아주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만 거기다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도 나중에 공인전자 이렇게 전자문서 센터에 그냥 5년 동안 보관되니까요. 우리가 뭐 따로 서식을 보관하고 그런 게 이제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보관한다고 이제 제재 이런 거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제 막 그럴 겁니다. 우리 보관 안 하면은 업무정지 뭐 이런 식으로 제재가 떨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예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으로 약간 편할 수는 정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442. 자, 부동산 거래신고도 바로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우리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우리 임차인도 아주 좋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600원 얼마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 비용도 안 들어간다. 요 전자문서로는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약간 조심하실 게 수정은 아무 때나 이러면 아예 안 됩니다. 자 이미 이제 접수 딱 되면 그 후에는 이제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럼 다시 해제하고 나서 다시 신고를 해야 될 정도로 약간 귀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되나 안 되나 약간 애매했을 건데 정리 안 하면은 나중에 다 완성된 후에도 다시 수정할 수 있다. 그럼 꼭 맞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돼. 게임입니다. 자, 아무 때나 무조건 막 수정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안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자서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해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꼭 점검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주민등록번호 내 거 아니니까 확인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오탈자가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소재지, 이름,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신고 들어가면 다시 또 불러와서 나중에 다시 신고하려면 엄청 귀찮은 겁니다. 매도 매수는 엄청 싫어할 거예요. 게임입니다. 나중에 뭐, 아니, 에. 나 나중에 뭐 초보 취급하고 문제 삼을 거니까 조심하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이렇게 완료된 이후에 수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정말 계약을 없애고 나서 다시 작성을 해야 될 정도로. 자, 우리 불신할 거니까요. 마지막에는 꼭 확인해라. 겨누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그리고 계약이 뭐 정말 없어지면 해제, 이런 것들 얼마든지 거기서 가능하고 오게입니다. 계약 없어질 수가 있을 거니까 해제 등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섯 번째, 자, 출력도 아무 때나 어차피 불러와서 출력도 언제든지 또 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쪽까지 한번 간단하게 뭐 꼭 태블릿 PC가 있어야 된다? 아니다. 그냥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 우리 443페이지에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정말 아주 괜찮았었고요. 이게 옳은 거. 자, 정말 첫 번째 딱 나오면서도 옳은 거에서 상당히 좀 어렵게 내려고 바라게 썼다입니다. 근데 1번부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기 시도지사가 맞을까? 그리고 저 끝에도 구축 운영 하여한다. 그러니까 여기 딱 두 군데였습니다. 좀 치사했었습니다. 근데 앞쪽은 분명히 구분이 됐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그럼 어느 시도지사가 할 건데입니다. 서울이 할 거요. 대전이 할 거요. 세종시가 할 거요. 어느 시 머리끄댕이 잡을 건데 안 돼. 그러면 국가가 나서잖아요. 저기 부동산 거래신고도 구축운영은 누가냐고. 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또 내볼 만합니다. 자, 시도지사는 또 여기다 등록관청은 시공구는 또 그럴지 모릅니다.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나 허가나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 정말 어느 시가 할 건데 어느 도가 할 건데 자, 서울이 할 거요? 경기도가 할 거요? 이럴 거냐고입니다. 구축 운영 하여야 한다. 자, 앞쪽에 시도지사가 틀렸다는 겁니다. 꼭 저렇게 이상하신 분 두고 맞냐고 물어봅니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구축 운영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여긴 정말 더 치사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하여야 한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저기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여야 한다. 그럼 꼭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보실까요? 뭐 여기는 그냥 간단합니다. 뭐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전자인증의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오게입니다. 뭐 주민등록증 앞에 컴퓨터 앞에다 꺼내놓으면 시장님 보고 들어가냐고.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렇게 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증명할 수 있다. 신분 증명은 전자인증의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인증서 갖고 비밀번호 누르는 게 바로 그 방법이지 다른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있다. 오히려 있다 그래야 됩니다. 없다라고 해서 틀렸구만. 그러니까 이런 문장 자체가 애매하니까 또 인터넷하고 안 친하면은 저게 없다가 맞는지 있다가 맞는지 애매했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너무 엉뚱하죠.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랬네요. 자, 정보 처리 시스템. 저기 아까 무료는 뭐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그럼 저기 방문해야 되겠네. 주민센터 600원 들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 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근데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괜히 그냥 문장만 길었습니다. 있다. 그것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돈도 안 들어가. 입니다. 자, 임차인은 전자계약 그런 거 알면은 저걸 아주 끝까지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거 가입 안 한 중개사무소는 건너뛰고 딴 집 갈 거예요. 600원 때문에. 중개부서 못 받고 이럴 겁니다. 우리가 저거 꼭 가입해서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좀 필요해도 돈 많은 정도 들어가더라도 요거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는 사람은 저거 부탁할 거요. 대출 금리도 낮아지는데 알면은 발악을 할 거라는 겁니다.
꼭 신경 써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실까요? 자기 제출한 걸로 본다. 개업 공인주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어쩐다 본다. 정말 그러게 쪽입니다. 어차피 뭐 정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 자, 본다가 맞았네요. 요 4번이 정말 편하게. 그러니까 답은 좀 편했습니다. 다른 놈들은 좀 어려웠는데 답은 편했고.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확인 설명서를 또 보존을 해야 되나? 자, 거래계약 체결 시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나 또는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이제 이게 확인 설명서가 될 거고요. 작성하여 또 보존을 해야 된다. 보존 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여기는 보존할 필요 없다. 라고 해서 5번은 너무 엉뚱하고요. 저기 1번이 애매했었고 1번에다가 이것도 고민했을 건데 그놈이 애매했었지 나른 놈들은 금방 표가 나네. 답은 4번이 또 답은 쉬웠었고 입니다. 답은 조금 쉽게 준다. 이걸 포기하게 만들려고 좀 어렵게 내서 그렇지 답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을 좀 잘하는 사람은 공단에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아는 사람은 공부 많이 안 하고도 감으로 막 찍어댑니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합격해봐야 실무는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좋아할 거 절대 없습니다. 차라리 좀 공부를 좀 열애해도 실무할 때 아주 펄펄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때 정말 돈 벌 때 정말 차이가 나버립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뒤로 한번 보실까요? 이제 445페이지에 개별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거고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정말 다 나온다. 저기 확인 설명 전자기야 그 정도 두 개 나오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나와. 할 정도로 개별적인 중개 실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검인. 자, 검인은 이제 등기법에서도 가끔씩 나오는데 우리 법령에서도 가끔씩 나와요. 검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공구청에 가서 검인 받아봐라. 도장 받아와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야 자, 등기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신고가 없었을 때는 매매계약 쓰다 검인을 받아봤습니다. 저기 시공구청 가서 검인 받아봐. 검인과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검인 받아봐라. 그 매매 아닌 교환이나 증여나 이런 것들은 검인 받아와야 됩니다. 정말 시군구청 가서 자, 방문해서 그냥 무료니까 계약서 확인하고 도장 찍어줄 거예요. 여섯 개만 확인되면은 당사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검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에서 검인 받을 것은 1번부터 5번까지나 아니 박스에다가 몇 개 넣어놓고 기억인가 디귿인가 이런 문제가 가끔씩 법령에서는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은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왼쪽에 이제 검인을 받는 경우 볼까요? 근데 검인은 유상무상을 아예 안 따집니다. 소유권 이전이면 받아와. 특히 증여도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하고 달러 거기 거래는 유상만인데 검인만큼은 유상무상을 안 따진다. 그입니다. 자, 특히 이제 제가 1번에다가 딱 표현했는데 공유물 공유물 분할 계약은 그냥 공유물을 쪼개기만 하는 건데 이것도 자, 여기서는 검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거는 외요가 라고 하더라도 이유를 못 댈 정도로 공유물 분할 계약은 검인을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100평을 50평 쪼개서 이거 등기할래요. 그것도 검인을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탈세나 투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쪼개기만 하는 건데도 검인을 받아와.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예 이유 없이 검인 받아와야 되니까 그냥 암기해야 된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거의 언급 안 해봤지만 조심하시고요. 맨날 증여는 검인 받아 안 받아 이런 놈들이 정답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탁. 명신탁 말고요. 맡긴다. 신탁도 받아봐라. 유상무상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좀 넓어. 좀 넓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문도. 근데 판결문에다가 검인 받지 말어. 그럼 소송 제기를 합니다. 악용을 합니다. 판결문 받아서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판결문도 받아와. 판결문도 한번 확인해보자. 저기 시장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각종 조서도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된 그냥 확인 판결 이런 것들은 아닐 건데 특히 이제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된 형성 판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검이 받아와라. 그럴 겁니다. 그냥 판결문만 나오지 뭔 판결문이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증여 이제 네 번째 조심하셔야겠죠. 유상무상 안 따진다니까요. 증여도 받아와. 그 다음에 교환도 부동산 거래신고 안 하잖아요. 교환도 검인받아 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바꾼다. 토지하고 토지, 건물, 토지, 땅 바꿀 때도 검인을 받아 와야 됩니다. 시공구청 가서 그럼 손잡고 가야 돼. 그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나 분양권 매매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안 받는데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할 것 같으면 검인받아 와. 이럽니다.
아니면 어른 쪽에 이제 검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그냥 뭐 소유권 인정하고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탈세 투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들. 먼저 상속은 아버님이 사망했던 아들이 소유권 이전한다. 이걸 또 검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상속은 정말 검의 받을 필요가 아예 없을 겁니다. 여기는 받아올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럼 뭐 검의는 안 내줄 거냐고. 당연히 뭐 등기를 해야 되니까 187조가 있잖아요.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아들한테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검의 받아올 필요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 공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낙찰금에 전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검의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자, 경매 같은 경우 바로 또 여기서 잔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여기는 급하고, 그다음에 공용 수용도 시효 취득도 다 필요 없겠죠. 그리고 뭐 여섯 번째는 그냥 너무 간단하네요. 여러 놈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 특히 이제 상속, 경매, 공매 요거 받아 안 받아 1, 2번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알 수가 있으니까 안 봐도 될 거고요. 특히 왼쪽 검인 받느냐 요런 것들만 잘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시험 문제 가끔씩은 검인용 계약서 기재할 사항은 딱 6개. 요 6개가 아니면은 아예 나중에 검인 안 찍어줍니다. 자, 검인. 먼저 당사자. 당사자가 이제 매도 매수인일 건데, 매도인 누구고 매수인 누구고 검인 받을 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 뭐 소재 면적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목적 부동산 아주 막연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연월일, 하여튼 어느 쪽에나 계약 연월일은 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나오고 검인용 계약서에도 나오고 아까 거래 계약서 기재 사항에도 나왔었습니다. 좀안 나온 곳이 없는 계약 연월일. 그 다음에 네 번째 돈, 대금, 아까는 거래금에 그랬을 겁니다. 대금 등저 뒤에 이제 차익의 정산에 관한 사항들, 하여튼 돈, 돈 같은 것도 얼마예요. 그다음에 자, 다섯 번째는 개업공사 있으면, 없으면 놔두고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자, 조건이나 기한 있으면 뭐라고요? 여기는 조건이나 기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앞글자를 이렇게 따보면요, 당사자 할때당, 그다음에 목적 부동산 할때 목, 그다음에 계약 아, 첫 글자입니다. 자, 대. 그래서 이제 좀 끔찍하긴 한데 당목, 당모가지하고 개대, 개대가리 이렇게 앞을 다 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좋아한다? 저기 중개사 할때 중, 그 아래 보면 조, 중이 좋아한다. 저기 이제 듣는 중, 스님이 좀 싫어하실 건데 당모가지 개대가리는 중이 좋아한다. 이렇게 앞글자를 딴다고 합니다. 딱 6개. 요거 가끔씩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검인용 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는 중이 좋아한다.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어떻게 말이 돼요? 정말 듣는 중은 기분 나쁠 거예요. 당모가지 개대가리는 중이 좋아야 된다. 멜만 풀만 먹다 보니까 당모가지 개대가리 한번 맛들리면 중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머릿속에 좀 남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검인 신청 절차 이런 것들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제재가, 자, 제재가 이제 여기는 자, 그 아래 정말 제재가 1년 이하 징역이나 검인 안 받으면 3천만 원 이하에 바로 여기는 벌금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검인 안 받아봐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교도소 가는구나, 게임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이제 막 거래계약서 9개, 그다음에 자, 부동산 거래신고에 바로 신고사항 바로 7개, 그다음에 이제 검인용 계약서 금방 보시던 6개, 당모가지 개대가리 이런 게 바로 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조금 한번 눈여겨 보세요. 그다음 이제 자, 2절에 이제 명신탁, 요 명신탁 같은 것은 뭐 반드시 우리 1차에도 하나, 그다음 우리 법령에서도 지금 계속 한 문제감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명신탁은 알아야 돼, 게입니다. 자, 먼저 제목을 한번 와보실까요? 여기 이제 명신탁 하지 말아라, 명신탁 금지법인데, 자, 부동산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정말 명의를 빌려주지 말어. 신탁자, 수탁자 제재 받을 거요. 요술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주요 용어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가로 2번에 자, 명의를 자, 빌려서, 자, 빌려주는 사람 바로 신탁자, 받는 사람 수탁자, 받을 수짝입니다. 매수인하고 같은 수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자, 수탁자, 명의 주는 사람 신탁자, 그 다음에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수탁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명등기는 실제 명의로 등기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실명등기 의무, 남의 명의로 등기하지 말아라. 탈세나 탈법을 목적으로 하니까 경매 안 당하려고 아니면 또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게 바로 명의신탁이여기입니다. 민법에서도 뭐 빚지는 표시하면서도 통정허위 표시하면서도 약간 비슷하게 봤을 겁니다. 고놈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그입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448페이지 보실까요? 여기서도 이제 먼저 명의신탁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빼돌리는데,
경매 안 당하려고 명의를 빌리는데 그걸 유효 그러면 이상한 국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국가가 막 탈세, 탈법을 돕는구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약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신탁자, 수탁자 열심히 합의 보라는 겁니다. 효력 있다 없다? 없다. 결론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이번에 채권행위 말고요. 아까 약정 말고 그럼 등기는 요거 이제 물권 변동이겠죠. 물권 행위겠죠. 여기도 효력을 원칙적으로는 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도 빼돌리는데 근데 꼭 조심하실게. 니 뭐 다만 그러니까 원칙에 이렇게 거기는 이제 등기형일 건데 무효. 그러니까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빼돌리니까 국가가 막아야 되겠다. 안 돼. 근데 여기 다만만큼은 유효.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등기 유효. 등기 유효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매도인이 나중에 너무 불안해. 거리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다만 보실까요? 좀 이따 이제 설명도 드려볼 건데 다만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요 명의 수탁자 그럼 요걸 이제 계약형 등기형 말고 계약형에서는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일방 당사자 그럼 이제 우리 매도인이 일방 당사자가 되고 여기입니다. 그 타방 당사자 그러면 수탁자 말고 그 앞에 있는 사람 매도인 타방 당사자가 매도인입니다. 근데 명신탁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어쨌을 때입니까? 모르는 경우,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안 경우, 그러면은 거기는 아예 보호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모르는 경우다. 매도인 까맣게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유효.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원칙은 무효인데 그렇지 않다는 소리는 유효. 라고 해서 여기만큼은 유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도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근데 이제 당사자 말고요. 신탁자, 수탁자 말고 자, 세 번째 제3자 저기 뒤에 뭐 비즈니스 표시나 통정어휘 표시 사기 강박 거기도 꼭 제3자는 또 어때? 라고 하잖아요. 제3자 정말 여기만큼은 눈물나게 보호를 해줍니다. 뭐래도 악이래도 저기 민법에서는 악인은 보호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한 법이요. 그 다음 그러니까 뭐라고요? 악이도 제3자는 그러니까 명신탁 사실 알았어도 당사자 말고 제3자가 알았어도 효력이 어쩌다고요? 유효. 그럼 제3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정도로 제3자를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 님 보내 보실까? 근데 적극 가담. 저기 우리 이중 매매에서도 적극 가담. 그냥 가담이랑 너무 심할 정도로 적극 가담. 거기까지 보호를 해 줘야 됩니까? 103조 위반인데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를 여기는 위반하는데 정말 선풍기 날릴 거니까 여기는 적극적인 권유. 정말 적극적인 가담. 여기만큼 어쨌다고요? 무효. 자, 이중 매매도 적극 가담만큼은 무효입니다. 안 넘겨준다는데 어거지로 가져가 그렇게까지 보호할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법은 좀 어느 정도 공평해야 돼 이런 소리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특례만 간단히 보실까요? 자, 우리 배우자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배우자 사이에서도 명의를 빼돌리지 않는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남편 명의 부동산 부인한테 넘긴다. 근데 탈세나 탈법으로 넘긴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명신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 때는 명신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자, 문제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등기 담보, 매도 담보. 여기는 빚 때문에 넘겨준다. 문제 없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빚 때문에 자, 나중에 채무 자, 이행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채무 이행 하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 없다는 겁니다. 저기 착한 배우자, 착한 채무자 이런 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상호 명신탁입니다. 서로서로 명의를 맡긴다, 등기한다는 겁니다. 자, 면적정에서 문제 없다. 상호 명신탁은 빼돌리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는 저기 신탁회사에다가 명의를 넘기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관리나 처분을 위해서 신탁회사에다 맡기는 거니까 빼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괜찮어. 그러니까 여기 명신탁하고 좀 다르다. 신탁 등기 이런 것들은 문제될 건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449부 예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현문제가 나올 건데 이자가 그리고 삼자가 근데 이자가는 이제 우리 현문제 가면서는 거의 안 나오기는 안 나와도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삼자가하고 비교를 꼭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1차하고 2차하고 다 결부가 되니까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자, 부동산 실고일자 명의 등기인데 그냥 명신탁 금지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조금 더 자, 법률 명칭 그냥 간단하게 알 거고요. 자, 부동산은 실고일자 명의로 등기해라. 그러니까 명의 맡기지 말아라. 맡기면은 신탁자 수탁자 교도소 보낼 거예요. 좀 5년이야 막 징역에다가 2억 원이야의 벌금 3년에 막 나중에 1억 원이야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첫 번째가 이제 이자가 무엇일까? 두 사람 이자가 명신탁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이전형 그러기도 합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서의 명신탁
그러니까 여기는 신탁자, 수탁자 그 두 사람 그입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우리 갑을 항상 우리 갑을 병정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요 사람이 신탁자다. 자 신탁자인데 요 사람이 크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탈세해. 탈세하려고 그러니까 있는 게 아예 그냥 재산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막 2주택, 3주택으로 60% 막 50% 중과세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의를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 얻어맞으니까 명의를 좀 넘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또 여기는 반대로 탈법. 탈세는 탈법인데 나중에 채무를 이행 안 하려고 합니다. 경매 들어온다. 그러니까 얼질 명의 빼돌리자. 나 이대로 있으면 경매 당할 거예요. 이러니까 탈법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아니면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신탁자가 명의를 맡길 거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신탁자 주는 사람 명의 받아줘 하면서 이제 수탁자가 알았어 해서 이제 우리 매수인처럼 봐줄 수작입니다. 수탁자가 내가 받아줄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의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명의를 맡긴다는 명의 신탁 약정. 요 약정이라고 하면 이제 채권에 일 건데 이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효. 그죠? 빼돌리는데 세금을 안 내는데 이걸 도와주면 국가가 이상한 국가가 되겠죠. 안 되겠다. 약정. 여기 채권에 일 건데 무효입니다. 자, 의사 표시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빼돌리자 신탁자 수탁자 불일치할 거 없고 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되겠다. 목적이 안 좋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등기. 요 등기 보실까요? 요거 이제 채권에 일 건데 물권 변동은 물권 변동인데 등기 여기 넘어갔네요. 자 받아 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 물권 변동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것도 효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자 그럼 이제 자, 무효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소유권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등기는 지금 왔지만 무효. 그러면 그냥 신탁자한테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니까 찾아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실명등기 안 하면 또 제재를 가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 간의 명신탁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신탁자, 신탁자. 이건 무효잖아요. 약정도 무효. 여기 등기 지금 넘어오긴 했지만 등기 무효라고. 그러니까 꼼짝 않고 신탁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안 찾아오면 이행강제금 때릴 거예요. 실명등기 하라고 계속 의무부 갈 거예요. 정말 형벌, 그다음에 과징금,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여러 가지 밥상이 세 개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져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탁자가 정말 찾아갈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당사자를 이제 벗어났습니다. 병한테. 병이면 제3자입니다. 항상 당사자를 벗어나면 제3자입니다. 나중에 뭐 정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 이럴 겁니다. 제3자. 근데 조심하실게 이제 우리 윤법에서는 선의만 꼭 보호를 했었고요. 모른다. 명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예 전혀 모르고 나중에 취득했으니까 거리 안전 때문에 유효. 자, 그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겠습니다. 악의. 자 그러면 요 악이라고 하면은 명신탁 사실을 안다. 자 이미 뻔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다. 요 사람은 등기가 있지만 등기 무효고 못 판다. 그걸 이미 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쩐다고요? 그래도 유효. 정말 아예 저기 민법하고 달라. 그러니까 여기 정말 특별한 법이라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유효. 자 그래야 이제 신탁자가 못 찾아가서 괜히 맡겼네. 팔아치웠네. 나중에 찾아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보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효.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엉뚱하게 나올 겁니다. 제3자가 명시탁 사실을 알았을 때는 무효다. 이럴 겁니다. 알았을 때 뭐라고요? 유효. 그건 저기 민법, 비즈니스 표시, 차고, 사기, 강박 그런 쪽이나 그렇지. 여기는 악이라고 해도 저기 신탁자 골탕 먹어라. 그러니까 정말 속된 말 아주 연맥인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유효. 자, 대신에 제3자는 어떤 경우도 소유권 취득한다? 아니다. 그냥 가담은 아닙니다. 근데 적극 가담. 안 넘긴다는데 안 넘긴다는데만 취중에 그냥 나 이러다가 계속 술 먹으면 죽겠다. 이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막 취중에 막 도장을 찍거나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입니다. 이중매매도 그냥 여기서는 뭐 똑같을 겁니다. 적극 가담. 이렇게까지 부하게 되면 정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이렇게까지 보여줄 이유가 없다. 적극하다면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개인 또 어떤 경우도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X다. 라고 정리를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 조심하실 게 수탁자가 이렇게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의 재산을 빼돌렸다. 우리 회사 공금을 야금야금 이렇게 빼돌리면은 횡령죄로 교도소 갑니다. 뭐 5년이야 징역 등 있습니다. 횡령죄. 자, 왜냐하면 이제 제3자 간에서는 횡령죄가 없다. 라고 할 건데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한다는 겁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말 재산을 빼돌린 죄가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근데 팔아치웠으니까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판 사이에서 찾아오라고, 찾아오라고, 라고 해서 소유권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 여기 있으니까 명의 찾아봐라. 진정 명의. 자, 이렇게 진정 명의 회복을, 명의를 찾아오라는 회복을 이유로 등기해라. 근데 만약에 등기를 안 하면 과징금 얻어맞고 형벌도 얻어맞고 과징금 얻어맞습니다. 또 과징금 얻어맞고 등기를 안 하니 아주 질기네. 그러면 이행강제금 얻어맞습니다. 이행강제금 실명등기 안 했을 때 10% 나중에 두 번째는 20% 이행강제금을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벌도 가끔씩 냈습니다. 5년, 5년이야 징역. 우리 법령에서 이거 3억이라고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2억. 그리고 이제 우리 신탁자. 그리고 이제 수탁자입니다. 개인 명의 받아줬다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5년 정도 되면요. 이게 징역 벌금이 한 1,500이나 2,0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정말. 저기, 지금 이제 돌아가셨나, 그죠? 숫자 중에 이렇게 대통령 중에 숫자 들어간 대통령 때 만들었다고, 뭐 그 대통령 뭐 조금 좀 어쨌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정말 무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긴 얼마? 1억입니다.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요거 이제 징역이고 1억 원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과징금 30% 이하에서 얻어맞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처음은 10% 두 번째는 20% 계속은 안 때립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징역벌금 얻어맞았고 과징금 얻어맞았고 요거 얻어맞고 요거 얻어맞으면 더 이상 더 때리면 이제 죽습니다. 그 정도니까 여기서 멈춰. 이행강제금 20% 이러면 정말 다 털어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정말 심하게 제재를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근데 이 장은 그냥 아예 여기는 그냥 맛보기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삼자간. 요 삼자간이면 매매가 진행되고 신탁자 수탁자 끼고 그러니까 삼자간 이제 명신탁입니다. 자, 명신탁은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등기형이 나올 건지 등기형 명신탁이 나올 건지 아니면 또 계약형이 나올 건지는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연거푸 나오기도 좀 했어요. 근데 뭐 민법에서도 반드시 명신탁 한 문제가 나와요. 거기도 케이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클 겁니다.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무조건 케이스 문제로 많이 냈었습니다. 막 갑은 신탁자, 을은 수탁자, 제3자는 병 해가지고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등기형 명신탁은요 등기가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갑은 매도인 요 매도인입니다. 그다음에 을 자, 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가 진행될 건데 그러면 사는 사람은 누구요? 매수인. 근데 우리 매수인이 여기가 이제 신탁자입니다. 요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신탁자. 그럼 저 이게 문제 있는 사람 저기 탈세나 탈법을 할 사람 요 신탁자. 그러니까 꼭 이렇게 신탁자 생각하시면 요 사람이 탈세할 거예요. 있는 거 재산밖에 없어서. 그과 거기입니다. 있는 거 빚밖에 없어서 경매 안 당하려고 탈법으로 등기를 맡길 거예요. 라고 생각을 꼭 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근데 매매 계약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효, 사라고. 근데 사서 왜 빼돌리냐고. 자, 그러면서 명신탁이 있을 건데, 그 명신탁부터 무효. 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명신탁이 또 이루어집니다. 명의를 맡긴다. 지금 세금 많이 내게 생겼다. 경매 당하게 생겼다. 명신탁 약정하자. 가족이나 친구한테 맡기자.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질 건데 신탁자가 받을 사람을 정하겠네요. 그럼 이제 병. 여기서 이제 우리 병을 받은 이제 명의 받아줘. 라고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는 사람 신탁자, 받는 사람 수탁자. 라고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아, 수탁자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등기가 이쪽으로 올 건데요. 그럼 이제 중간을 생략하니까 이걸 중간 생략형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시험 문제도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을 생략한다. 신탁자 앞으로 등기 안 한다. 이쪽으로 안 한다. 하면은 틀리니까 요 소리입니다. 자, 중간 생략형 바로 이제 명신탁이라고도 하는데 그입니다. 정말 중간을 등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등기할까요? 매도인에게서 바로 누구로? 수탁자로. 중간에 아예 등기 안 한다고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기가 이루어질 건데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당연히 명신당 약정은 무효. 탈세 탈법이니까 무효. 효력 안 줄 거야. 근데 이제 등기는 자 등기도 자 수탁자 앞으로 등기할 건데요. 근데 여기다가 유효 그러면 탈세 탈법을 도와줍니다. 자 빼돌리는 것도 어찌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효. 라고 해서 요 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넘어갈 건데 등기가 무효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우선 문제 나옵니다. 등기 명신탁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고.
채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신탁자한테 있을까요? 자, 신탁자 그럼 금방 알 겁니다. 매수인일까요? 아니면 매도인일까요? 아니면 수탁자일까요? 여기입니다. 누구요? 매도인, 매도인. 지금 무효요. 자, 등기가 무효니까 애초에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어서 이 매도인,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 자체가 여기가 있습니다. 요거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아시면 알 건데, 바로 매도인에게 꼼짝 않고 소유권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제 신탁자 보고 요 매도인을 대위해서 찾아오라고, 여기 앉아서 등기 모여라고 주장해서 돌려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우리 매도인 자리에 앉아서 찾아오라고, 요 사람 아주 여기 뛰었다가 저기 뛰었다 바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아예 골치 아플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수탁자 등기 올 거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제3자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 제3자. 근데 제3자는 아예 똑같습니다. 제3자는 이제 손이 아기를, 이제 여기 이제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아기라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유효. 그러면 명신탁 사실을 알았다, 알았다, 못 판다. 라는 거 알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그죠? 유효, 문제 없다는 겁니다.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자, 대신에 적극 가담만큼은, 적극 가담, 정말 이렇게까지 보호하면은 법이 너무한다고 할 겁니다. 여기는 뭐하다? 보여줄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는 무효. 안 판다는데 맨날 술이나 먹여갖고 시중에 가지고 오냐고입니다. 그럼 너무했구만. 여기는 아예 효력이 없습니다. 적극 가담은. 그냥 가담 괜찮습니다. 아기 정도가 되니까. 근데 적극 가담 이랬을 때는 무효 꼭 껴내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시게. 그러면 옛날에 우리 수탁자,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신탁자가 사다가 맡겼다고 옛날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판례를 바꾸어서 판례 번호도 나올 겁니다. 횡령죄가 지금 이제 횡령죄가 옛날에는 성립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신탁자가 나중에 처벌 자체도 고소고발도 안 될 겁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사다가 괜히 맡겼네 또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자, 지금은 철저하게 후회하게 아예 만들 겁니다. 자, 수탁자가 팔아도 어쨌다고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3자한테 안 넘어갈 때, 자, 지금 요 상태에 있었을 때, 안 넘어갔을 때 넘어가면 이제 끝난 거고요. 안 넘어가면 신탁자 보고 어째라, 지금 등기 무효니까 찾아오라고, 찾아오라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명등기 하세요. 이렇게 실명등기 의무를 가하게 되고요. 자, 실명등기 의무 가하면서 아주 안 찾아오면 이행 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 이미 형벌 과징금 받았고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고 해서 여기는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와. 그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올까요? 요 자리에 앉으라고. 자, 누구 보고 신탁자 보고 매도인 대위. 그래서 매도는 뭐 해서 대위. 우리 채권자 대위 많이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앉으라고. 등기 무효니까 그러면 매도인 자리부터 등기가 올 거고요.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매매는 유효하니까 소유권 넘겨줘 라고 해서 소유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찾아오라고. 안 찾아오면 제재 가할 거예요. 깨놓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우리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약형. 자, 두 번째는 계약형. 요 놈이 최근에 많이 안 나왔었는데 하여튼 계약형. 자, 등경, 명신당, 그 다음에 계약형. 근데 우리 계약은 너무 친하다. 위임. 정말 친하니까 돈 주고. 돈 주고 네가 살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여기는 아예 달라요. 돈 준다. 돈 준다입니다. 자금 조달 생각나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 갑은 매도인 맞고요. 매도인. 매도인인데 여기서 정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매매는 매매인데 여기는 병의사. 그러면 그러니까 수탁자가, 자, 여기 이제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매수하는 사람이 바로 수탁자다. 그러니까 여기가 달라집니다. 매수인이 아까 앞에는 매수인이 신탁자요. 이렇게 매수인 신탁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금만 대줄 거니까 매매 안 나타나요. 매매는 누구하고 한다고요? 수탁자하고 입니다. 수탁자하고 해. 여기서 완전히 그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는요? 을은. 자, 신탁자가 자금을 대준다. 신탁자. 그래서 이제 요 신탁자가 자금 조달. 그입니다. 자금 조달. 그리고 이제 등경은 사서 맡기는 거고, 사서. 사는 사람이 신탁자요. 사서 수탁자 조.
여기는 돈 줘, 돈 줘. 돈 주고 수탁자가 사. 그입니다. 둘이 엄청 친하니까. 그입니다. 죽고 못 살고 가족 사이 정도 되니까 내가 안 나타날게. 요 소리가 바로 이제 계약금입니다. 정말 친해서, 친해서 그냥 돈 주고 네가 살아.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명신탁 약정을 있을 겁니다. 자, 명의를 맡긴다는 신탁 약정. 하다 명신탁 약정만큼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무조건 도와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무효. 효력이 없다. 자, 대신 이제 자, 수탁자 앞으로 넘어갔고요.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매도인이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선의. 자, 선의라는 소리가 요 명신탁 사실이 있었던 거 안 나타나잖아요. 둘이만 알죠. 그러니까 우리 매도인은 무슨 명신탁이 있었는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아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른다. 모르면은 그때 어쩐다고요? 등기가 넘어갈 건데. 자, 등기 여기다가 무효. 그럼 거리 안정 깨뜨려서 다 토해내야 되니까 다 소화시켰을 건데 어떻게 토해내냐고. 정말 선의는 모른다. 저 명신탁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반대로 안다 그러면 효력은 없어. 그럽니다. 등기는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 정말 여기서만큼은 등기가 다 무효라고 했는데 등기는 어떤다고요? 유효. 거래 안전 때문에 유효라고 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수탁자입니다. 여기 정말 소유권은 수탁자. 신탁자 골탕 먹을 거 여기입니다. 여기도 골탕 먹었잖아요. 못 찾아가 하면서. 그런데 여기는 수탁자 줄 거요. 그래서 또 역시 여기도 엿드셨습니다. 정말 여기는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수탁자가 이제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또 정한테, 제3자한테 팔아치울 겁니다. 그럼 여기는 아예 똑같습니다. 선이. 그리고 여기는 아기까지도 다 어쩐다고요? 명신당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알아도, 돈 받고 샀다는 거 알아도 효력은 어쩐다고요? 유효. 정말 이 정도로 제3자는 아주 눈물 나게 보호를 합니다. 근데 하나는 안 돼. 적극 가담만큼은 이렇게 도와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무효. 무효라고 해서 등기 무효. 이 정도는 이제 아예 보호를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횡령죄. 뭐 자기 거. 자, 소유권 여기 수탁자한테 있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팔았는데 무슨 횡령죄야? 라고 해서 횡령죄 아예 없어요.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 신탁자 보고 찾아와라. 실명등기해라. 요거 의무를 가할까요? 아예 소유권 자체가 수탁자에게 있으니까 실명등기하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내라고 할까요? 안 찾아온다고. 못 찾아오는데 어떡하라고. 그입니다. 이행강제금 아예 없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없고 찾아올 방법이 아예 없으니까. 자, 그 정도로서 이제 없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금 조달 2억.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수탁자가 팔아치웠으면 수탁자 손에 다시 2억이 왔겠네요. 근데 이 2억은 신탁자 돈이었습니다. 내 돈 내나. 뭐는 될까요? 수탁자 돈은 아니잖아요. 조용히 팔고 요거 챙겨놨을 건데 아마 저기 부인 통장, 애들 통장으로 갔을 겁니다. 결국 못 찾아갈 건데 이론상으로는 뭐라고요? 부당이득. 요건 안 되고 부당한 이득을 돌려달라. 자, 민법의 대원칙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잖아요. 이 돈 내 돈 신탁자 돈이니까 요거 받아서 샀으니까 다시 팔아서 다시 챙기고 가지고 있으니까 내 돈 내놔. 자, 부당이득 반환. 요 청구는 가능한데 결론적으로 돈 못 받아. 입니다. 배째라 이럴 겁니다. 겨뒀어도 못 보내. 거기다 이제 신고 들어가면 여기는 5학년 2반. 입니다. 5학년 2반. 여기는 3학년 1반. 정말 3.1절에 오이 먹고 둘이 교도소 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둘 다 교도소 학년반만 달러. 여기는 5학년 2반, 3학년 1반.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시험 문제 낼 정도로 우리 법령에서도 심하게 냈었습니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자, 우리 교재만. 자,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정말 아주 편합니다. 자, 먼저 449. 아마 시험 문제 뭐 이자가는 거의 안 내다시피 했습니다. 둘이. 왜냐면 여기 매매 안 하니까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낄 자리가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림만 이해해 놓으시면요. 아래 이제 다 쉽게 풀립니다. 먼저 신탁자가 소유권 가지고 있다. 그리고 꼼짝 않고 거기 있으니까 진정 명의회복 찾아와 이럴 겁니다. 안 찾아오면 실명등기 안 하면 이행강제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난리가 날 겁니다. 명의 받아 수탁자. 그런데 등기가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요? 그렇죠? 빼돌리니까 무효. 그리고 팔아치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다. 그리고 저기 실권리자인 신탁자 보고 어찌라 진정 명의회복 명의 찾아오라고. 안 찾아오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얻어맞을 거요. 자, 그 아래 이제 횡령죄 성립한다.
그 다음에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온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꺾이는 시례입니다. 네,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거보다는 자, 2번의 정경, 저 옆에 있는 3번의 계약경, 요놈 중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우리 매도인 원소유권자가 소유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신탁자. 그 다음에 이제 사서, 그러니까 본인 앞으로 등기 안 하니까 저 매수인 앞으로 등기 안 했네요. 중간생략. 등기가 바로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수탁자. 근데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을 때 탈세나 탈법이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저기 매도인. 신탁자 그러면 안 됩니다. 수탁자 그러면 안 됩니다. 수탁자는 더 익습니다. 등기 무효인데. 그럼 누구라고요? 매도인. 그 매도인 옆에다가 소유권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꼼짝 않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라고 채권자 대위, 매도인 대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대위를 써놓은 게 신탁자 보고 저 자리에 앉아. 지금 제3자한테 팔면 어쩔 수 없겠지만 팔기 전에는 찾아와. 존말할 때. 요술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 보시니까 정말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 적극가담은 무효. 그리고 저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신탁자 지 앞으로 등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다가 판례를 바꿨다는 겁니다. 저기 지금 4번에 2014도 여기서부터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원 합의체 구성하다 보니까 2015년 정도에 판례가 나올 정도로 한 2년 정도 건너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복잡하게 해서 그전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랬었다가 하지 않는다로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한 번도 아직 시험 문제 성립하지 않는다가 안 나왔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계약형 보실까? 계약형. 여긴 둘이 얼마나 친하면 돈을 줘. 자, 신탁자가 뭐 준다고요? 돈을 대줘. 그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그러면 신탁자 안 나타나. 저 매도인이 봤을 때 당신 누구쇼?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신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왼쪽 그림은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신탁자인데 왜 자기 앞으로는 등기 안 하고 수탁자 주나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등기 어찌야 돼. 매도인 전혀 모르는데 제 손이라고 명신탁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등기 유효 넘어가야 돼. 그래야 거래 안전을 보호를 해야 된다. 차라리 정말 저 매도인 앞에다가 거래 안전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넘어간다고 정말 유일하게 등기가 유효다 라고 하는 게 계약형. 우리 일방 당사자가 누구였을 때라고요? 수탁자였을 때, 수탁자였을 때 돈 받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제3자는 아예 똑같습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 적극가담만큼은 무효. 그리고 횡령죄 성립 하나요 안 하나요? 수탁자한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습니까? 수탁자. 저기 매수인. 여기도 저 수탁자에다가 소유권 딱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자가는 신탁자. 그리고 등기형은 누구? 자, 여기서는 꼼짝고 매도인. 그리고 계약형은 수탁자, 수탁자, 손이었을 때, 수탁자한테 등기 주자. 그래야 신탁자가 골탕 먹지게입니다. 괜히 돈 주고 맡겼네. 요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부당이 나올 건데요. 저기 부당 써놨네요. 팔면 누구 돈을 갖고 있어? 저 신탁자, 수탁자가 저 신탁자 돈, 내 돈 내놔.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 돌려도, 이럴 겁니다. 근데 못 돌려도 하면서 뱉지라 이럴 겁니다. 통장은 아예 그냥 마누라 통장에다가 돈 2억을 넣어놓고 약 올릴 겁니다. 그죠? 골탕 먹을 줄 알아라. 그게 바로 신탁자 골탕 먹이기가 정말 여기는 명신탕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해볼 때만 해봐봐 하겠습니다. 너 철저하게 보호 안 해줄 거예요.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자세히 나왔죠. 하여튼 물권 변동까지도 유효. 거래 안전 때문에. 입니다. 매도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모르는데 거기다 무효.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 있겠니? 그럴 겁니다. 그리고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냐고. 저기 수탁자, 매수인.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아예 그냥 수탁자가 소유권 갖고 있는데 못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온 안 온다고 둘게 패면은 저 신탁자 너무 죽이는 일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없다. 자, 그 아래 뭐 팔려 뭐 자세히 볼 건 없고 위에 있는 거 그대로고 이것만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위반에 대한 제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금액을 정말 가끔씩은 속입니다. 신탁자 얼마라고요? 5년. 여기다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2억. 3억이라고 속인 적도 있었다. 또 1억이라고 속이기도 하겠다. 오이 먹더라. 3.1절 날 둘이 가서 오이 먹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을 볼까요? 수탁자입니다. 자, 몇 년? 3년입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1억. 정말 3.1절에 저 위에 5위. 3.1절에 교도소가 둘이 5위 먹을 거예요. 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옛날에 정말 방조죄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사죄 외에 방조, 좀 돕는 거. 방조죄는 아예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방조죄가 옛날에 무슨 1년에 3천만 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교사. 철저하게 방법을 알려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아주 중에 실무할 때도 방법을 알려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시험장 끝나면은 명신타가 깨끗이 입고 나와야 됩니다. 괜히 방법을 알려줬다가 우리 같이 교도소 갑니다. 수탁자, 신탁자에 따라서 우리도 5학년 2반, 3학년 1반에 입학할 수 있다고요. 교사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이제 과징금 보실까요? 저 금액에 따라서 안내받고요. 금액에 따라서 5에서 10이나 15. 그 다음 기간에 따라서 실명등기 안 한 기간에 따라서 5에서 10 그리고 15. 그럼 최종적으로 30% 내에서 과징금을 얻어맞습니다. 30% 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거 박스는 안 나와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볼까요? 과징금 얻어맞고도 또 실명등기 안 하네. 이제 막 끈질기네. 그럼 첫 번째 박스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으로 바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과징금 부과료부터 1년. 그럼 그 숫자 1하고 10%하고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자, 첫 번째니까 이행강제금은 10%. 근데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얻어맞고도 저 2하고 숫자 2를 꼭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여기다 10% 그러면 안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받고 나서 또 1년 이내 그럼 두 번째. 실명등기 안 하면 얼마라고요? 20%. 여러분 이행강제금 안 속여봤습니다. 오히려 징역벌금만 속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다가 이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박스만 정리가 좀 잘 되면 한때 명신탁 약정을 줄줄이 무효. 그 다음에 계약형에서 유효가 하나 있다. 뭐라고요? 매도선이었을 때 넘어가야 된다. 신탁자 도와줄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는 무효고. 그 다음 이제 수익권 귀속 보실까요? 꼼짝한 거 그대로 신탁자한테 있다. 니꺼 찾아와. 그러니까 진정 명의해보. 요소를 읽고요. 그리고 꼼짝 않고 그대로 매도인한테 그대로 있다. 여기를 많이 틀립니다. 신탁자, 수탁자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매도인한테 꼼짝 않고. 그러니까 그 매도인 자리에 앉아라. 아주 신탁자 바쁘 죽어오게입니다. 아주 핑갱 소리 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형 명신탁 뭐 한다고요? 아예 못 찾아와. 찾아오라고 안 할 거예요. 수탁자 너 가져. 요 소리가 이제 위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이전형은 성립한다. 그죠? 신탁자 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팔아치웠으니까 횡령죄. 그리고 둘 다. 삼자간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저 중간 생략형 명신탁도 성립하지 않는다로 바뀌었다.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다. 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요거 정말 좀 어려울 건데, 바로 454페이지에서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30회 때, 요 30회 때 만만치 않았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3자간하고 이제 요 2자간 이렇게 나오긴 할 건데, 신탁자가 산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등경, 신탁자가 샀다. 사다가 빼돌려고 수탁자한테 맡겨입니다. 효력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횡령죄는 성립하나 안 하나, 그 다음에 뭐 자금 얘기 나온다. 자금을 주고. 둘이 엄청 친하니까 계약형 위임계약이라야 됩니다. 위임계약 정말 엄청나게 우리 계약 중에서 제일 친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위임계약이었습니다. 저기 민법에 막 대리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친해서 돈 주고 네가 살아. 하와이 가지 말고 네가 집 살아. 서울 가서 집 살아. 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자가 돈 받아서 사. 매돈이 전혀 몰라. 근데 거기다 무효. 그러면 어떡하냐고 입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횡령죄 있냐고 없냐고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입니다. 못 찾아갈 건데 요 소리입니다. 여기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형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꼭 둘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건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갑은 자 을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을 소유에 그럼 여기서 을 소유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매도인가 봐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소유의 X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 보니까 돈 준다는 소리가 안 난 거 보니까 등기형이요 아니면은 계약형이요. 돈 준다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사는 거 보니까 저 갑이 신탁자인 것 같아. 요 소리가 같습니다. 요거 이제 정리가 안 되면요. 이제 번지수 잘못 가게 되면 완전히 문제 잘못 봅니다. 갑은 명신탁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을은 매돈인 것 같고, 이렇게 꼭 써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결했고, 그 다음에 친구 누구라고요? 병. 병. 저 친구 보고 받아. 둘이 그냥 죽고 못 사는 친구 병한테 네가 받을래? 요럴 겁니다.
여기 나오죠. 명신당 약정에 따라서 이렇게 약정을 따라서 이런 거 보니까 사서 맡기는구나. 등기용이요? 아니면 계약형이요? 여기서 정리 안 하고 하시면 아예 문제 못 푼다는 겁니다. 등기용. 중간생 약정. 저기 갑앞으로는 등기 안할 거요. 친구야 받아줘. 이럴 겁니다. 자, 약정에 따라서 이제 을로부터. 자, 여기 나오잖아요. 을로부터 바로 병. 갑앞으로 등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중간생략했구나. 맞잖아요. 등기용 맞잖아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딱 요까지 보자마자 등기용이다. 그럼 물권 변동은 어째? 횡령죄는 어째? 찾아올 때 어째? 요거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민법도 나올 건데,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개업공사 갑과, 그 다음 병한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먼저 자, 첫 번째 한번 기업번 보실까요? 자, 기업번에 맞는지 보실까요? 나 먼저 자, 갑과 갑이면 저기 신탁자입니다. 그다음에 병간, 요 병간에 저기 친구가 병입니다. 병간에 약정이 조세포탈, 그다음에 강제집행이 면탈 나오잖아요. 세금 안 내려고 아니면 경매 안 당하려고 법령상 제한의 회, 예, 자 바로 이제 제한의 그다음에 자, 회피를 회피입니다. 회리가 아니라 회피.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않는 경우에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명신당 약정 그리고 그 등기는 유효이다. 근데 이게 맞았을까 틀렸을까요? 근데 꼭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잘 오셨죠? 등기는 효력이 어떠냐? 정말 치사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무 쪽 작년도의 문제는 예전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법령은 정말 쉬웠는데, 그러니까 약정은 맞았잖아. 약정은 어떤 경우가 될까? 무효, 빼돌리니까. 근데 지금 여기 신탁자가 수탁자 친구한테 받아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저기 문제는 여기가 갑이고 병이었잖아요. 매도는 을이라고 했었고, 그랬을 때 약정 무효,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딱 옆에다가 등기도 유효냐고. 등기도, 야, 여기서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뭐고? 무효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유효. 아예 틀려버렸죠. 약정 뭐고요?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 거기, 그거 진짜 큰일 났어. 거기 중간생략권 등기는, 그 민법하고 좀 다르고, 여기는 명신탁. 아,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냥 여기서 이제 그냥 중간생략형 명신탁 같으면은 민법에서는 유효인데 그거 말고요. 명신탁을 목적으로 하는 거. 명신탁을 목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로 봐야 됩니다. 아, 거기 민법하고도 헷갈리긴 하겠네. 그러니까 거기는 나중에 유효고 이제 뭐 세금 받아가면 되니까 유효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명신탁. 중간생략형 명신탁. 명신탁이니까 그냥 중간생략형 등기 말고. 등기 말고 명신탁.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그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번호 아예 너무 엉뚱한 소리였죠. 아예 그냥 둘다 무효인데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 그러면 이제 기업번호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도 꼭 보세요. 꼭 기업번호 맞는 것처럼 1번, 2번, 4번까지 죄다 그냥 기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제대로 보고도 내가 뭘 잘못 봤나 해갖고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1번, 2번, 4번은 틀렸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 번 보실까요? 횡령죄 물어보잖아요. 횡령죄. 병이 친구가 X 부동산을 제3자. 그럼 이제 정종도 생각하시면 되겠네. 처분 하면은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병은 수탁자고 갑은 신탁자요. 그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 그럼 합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여기 있네요. 그죠? 맞았죠? 니은 번 맞았습니다. 근데 5번하고 3번만 남았잖아요. 니은 디귿은 볼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도 고민하고 계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니은 디귿 보지 마라. 니을이 맞으면 5번이고 니을이 없으면 3번이고 이렇게 편하게 볼 건데 세월력을 다 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디귿 번 볼까요? 갑과 병 사이에 우리 시험장에서는 니은 디귿 보지 말자. 게임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시자. 그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은 유효. 그렇죠?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가능하잖아요. 찾아오라고 찾아오라고. 안 찾아오면은 절대 안 내릴 거예요. 매도인 대로 찾아오고 여기 자리에 앉아서 매매는 유효니까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건 가능해요. 게임단. 그래서 이제 디귿번호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디귿번호도 나중에 괜히 또 애매하면은 고민했을 겁니다. 자,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찾아오라고. 안 찾아오면 맞는다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1번에서는 병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네, 병이 소유권 취득할까요?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고 여기 있는데. 그죠? 누구라고요? 그죠? 갑.
그대로 있습니다.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요 문장 보고 뭔 병이냐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도 요 병은 맞습니다. 무슨 수탁작입니다. 등기 무효인데입니다. 찾아오라고 했잖아. 요 소리입니다. 벌써 앞에서 이상한 소리예요. 그리고 부당이득은 도망당한 소리입니다. 저기 옆에 부당이득 나오는데 가본 병한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마 요 1번이 제일 엉뚱한 문장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등경에서 옆집을 가네. 부당이득 여기 나오네.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 났죠. 저거 대의, 그죠. 매도인대로 찾아와야 되는데 무슨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예 확실하게 답을 준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닐. 그럼 틀렸어. 틀렸으면 답은 몇 번일까요? 3번.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30회 때 문제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마무리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이제 마무리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보고 오늘 진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쉬었다가